2022 DMZ런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DMZ 평화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. 시민들은 민통선 내 임진강변을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. 서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임진각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덕흥 평화로! 김 지사의 구호에 시민들이 함께 평화를 외치며 걷기 시작합니다. 코로나19 유행으로 3년 만에 열린 DMZ 평화 걷기 행사입니다. 시민들은 가볼 수 없었던 민통선 내 임진강변 생태 탐방로를 걸으며 감회가 새롭습니다. 앞에 북한도 보이고 하니까 약간 뭐랄까 이제 남북관계 이런 것도 생각도 나고 평소에 볼 수 없는 낯선 풍경이어가지고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좀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고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. 참가자들은 생태탐방로 내 초평도 전망대 철조망에 각자의 소원을 담은 평화 리본을 매달았습니다. 저희 아이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적었어요. 네. 행사에는 남아공 대사, 라트비아 대사 등 총 5개국의 주한대사가 함께해 더 큰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함께했습니다. DMZ는 또 앞으로 우리 인류의 도전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. 이곳을 통해서 또 이 DMZ를 그렇게 발전시키고 또 보존함으로써 평화와 우리 생태계 보존에 더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DMZ 평화 걷기를 마지막으로 2022 DMZ런은 막을 내립니다.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.